이번 맨즈 패션위크 기간 동안 스트릿 패션에서 보여지는 중요한 트렌드는 바로 레이어링이었는데요. 3중 레이어링이 기본으로 셔츠, 자켓, 코트를 입기도 하고요. 후드티와 플리스 집업, 스웨터 위에 스웨터 등 창의적인 레이어링이 눈에 띄었습니다. 트렌디한 아이템을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듯 욕심 가득한 맥시멀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죠. 오늘은 겨울철 따뜻함도 챙기면서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는 레이어링 코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레이어링 아이템과 함께 23년 FW 준비할 소재, 컬러, 패턴 트렌드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희피셜입니다. 이번 시즌 남성복에서 유난히 많이 등장한 아이템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스커트입니다. 이번엔 진짜 젠더 구분 없는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샤랄라한 스커트가 아니라 담요나 앞치마를 두른 것 같은 스타일이 많았어요. 길이도 미니가 아닌 무릎을 덮는 기장으로 주로 보여지면서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패션 아이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테일러링 스커트 세트도 많이 선보였는데요. 얼핏 보면 통이 넓은 쇼츠처럼 보이면서 좀 괜찮지 않나요? 화려한 블랙 시킨부터 드레이프 실루엣의 실크 스커트, 또 이렇게 포켓이 달린 실용적인 디자인까지 정말 다양한 룩이 선보이면서 이젠 정말 성을 구분하는 패션은 완전히 과거 옛스러움으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힙한 남친 룩 어떠실까요? 젠더리스 맥시멀 트렌드와 함께 남성복에서 스커트가 보편화될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 듯한데요. 이런 스커트 패션들은 체크가 많아서 더 담요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팬츠 위에 레이어드하면 겨울철 보온 효과의 기능템이 될것 같은데요. 사실 겨울에 기모 청바지라 해도 너무 춥잖아요. 이런 체크 블랭킷 같은 스커트는 데님에도 슬랙스에도 다잘 어울려서 캐주얼하게 연출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번 23년 FW 디올쇼에 간 BTS의 제이홉도 스커트를 둘러줬네요. 구찌쇼에 간 뉴진스 하니도 미니스커트를 레이어링했고요. 남녀 할것 없이 이렇게 레이어드로 연출하니 부담 없이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23년 겨울 도전템으로 픽하겠습니다. 이렇게 겹쳐 입을 수 있는 트렌디한 레이어링 아이템들 또 어떤 게 있는지 한겹한겹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는 바닥에 닿을 듯말 듯한 더스터 코트입니다. 온몸을 덮어주는 더스터 코트는 23년 FW 런웨이에서도 많이 선보였는데요. 드라마틱한 롱라인의 실루엣과 함께 라펠, 칼라도 길고 큰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은 울 소재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전에는 이렇게 다른 실이 섞여 있는 부클레나 헤링본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미니멀리즘에 따라 깔끔하고 편안한 솔리드 울이 많이 선보입니다. 부드러운 텍스처와 함께 보온성도 높여주어 레이어링 패션의 아우터로는 필수템이죠. 국내 브랜드에서도 발목이 덮일 만큼의 기장이 길고 라펠이 큰 코트 두 가지를 추천드리는데요. 아바몰리는 포멀한 스타일로 스프링 폴라와 와이드 팬츠로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고요. 데카본은 넓은 카라 니트나 후드와 함께 좀더 캐주얼한 레이어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죽 소재의 오버코트도 시크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때는 무채색 아이템으로 미니멀하게 코디하는 것이 세련되고 시크해 보이네요. 좀 캐주얼한 스타일을 원하신다면 시어링이 더해진 무스탕 스타일도 좋을 듯합니다. 코트 안에 두 번째 레이어는 가디건입니다. 23년 FW 남성 컬렉션에서 노스텔지아를 불러일으키는 가디건이 많이 선보였는데요. 그랜드파, 그랜드마 코어 트렌드가 반영되어 할아버지, 할머니 가디건을 연상시키는 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헤리티지한 전통적인 패턴이나 부드러운 파스텔 컬러가 특징인데 비해 소재는 안정감을 주는 부드러운 촉감의 폭신한 가디건이 더 인기 있을 것 같고요. 드레스, 후디, 니트까지 다양한 레이어드가 가능한 슬라우치핏의 가디건을 픽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국내 브랜드에서는 그린버터 아이템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리티지한 노르딕 패턴의 루즈핏 가디건이 다양하게 선보여져서 도톰한 두께의 겨울철 아이템으로 취향에 맞는 컬러와 패턴으로 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엄청 인기 있는 일타 스캔들에서 전도연님 룩이 엄청 뜨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노스탈지아 감성을 살린 가디건 룩을 참고해보시는 것도 좀 재미있겠습니다.
세 번째 레이어는 터틀넥 니트입니다. 터틀넥은 어떤 레이어링에도 매치가 정말 쉽고 보온성까지 높여주는 아이템인데요. 마켓에서 몸에 착 붙는 저지 소재의 얇은 스프링 폴라가 많았던 것처럼 23년 FW에서도 핏되는 터틀넥이 다양하게 선보여졌는데요. 화려한 패턴과 컬러가 더해져 더욱 풍성하게 재현됩니다. 또한 두터운 터틀넥 니트도 함께 나타났는데요. 뉴트럴 컬러가 강세로 나타나면서 비슷한 계열의 컬러로 여유로운 핏의 터틀넥 안에 터틀넥을 레이어드하는 방법도 새롭게 선보이고 있네요. 국내 브랜드에서 보여지는 대부분의 터틀넥은 비슷한 컬러와 디자인이니까 사실 기본 터틀넥 니트들은 가성비 위주로 픽하셔서 컬러를 좀 더 다양하게 갖추는 것도 레이어링 멋쟁이들의 꿀팁입니다. 저는 이렇게 독특한 컷아웃 디테일이 더해진 스타일이나 평소 자주 보지 못했던 패턴이 더해져서 코디의 유니크함을 연출해주는 아이템을 추천드려봅니다. 마지막 레이어 룩의 완성, 바로 스카프입니다. 종류도 스타일링하는 방법도 정말 다양한 스카프 머플러는 레이어링의 주요 액세서리 중에 하나인데요. 또 추위를 많이 타시는 저 같은 분들에게는 이 머플러는 사랑입니다. 이번 23년 FW 컬렉션에서도 다양한 스카프를 선보였습니다. 가볍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울트라 스키니 실루엣의 스카프도 많이 보여지면서 스카프의 이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비드 코마는 립스틱 레드의 울트라 슬림 스카프로 블랙 아이템과 대비되는 강렬한 포인트를 줬고요. 넘버 21 누메로 벤투노와 탈리아 바이어는 레더 아이템과 세트로 고급스러운 스타일링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체크 패턴의 블랭킷 스카프도 와이드한 사이즈로 보여졌습니다. 코디 방법은 이렇게 아우터와 완전 똑같은 컬러와 소재를 매칭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벨트로 고정하는 것도 스타일리시해 보이네요. 국내 브랜드에서는 풍성한 볼륨감이 있는 머플러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때 중요한 건 노메딕 감성의 밑단 프린지입니다. 부드러운 터치감과 다양한 컬러로 여러 스타일링에 활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내추럴하게 숄처럼 어깨에 걸치거나 한번 둘러 묶어주는 연출로 무심한 듯 툭 표현해주는 멋이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레이어링 패션 어떻게 보셨나요? 집에 갖고 계신 여러 아이템을 한 개도 놓치지 마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스타일링 해보시면 올겨울 노스텔직 감성을 장착한 신선한 패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